안녕하세요, LT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스틴 딘은 어떤 선수일까? 과연 이제 오스틴 딘의 MLB 트리플A 타격과 수비 기록을 같이 살펴보고 분석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스틴 딘 선수의 기본 정보를 봐보시겠습니다. 이름은 다 알다시피 오스틴 딘이고요. 네, 1993년 10월 14일 미국 텍사스주 스프링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체 상황은 183cm에 97kg이고, 포지션은 코너웨어와 1루를 봅니다. 타격과 송구 모두 오른손 우투 우타이며 첫 프로 입단은 2012년 드래프트 4라운드 전체 137번으로 마이애미에 입단했습니다. 데뷔는 2018년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했고 23시즌 LG와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40만 달러, 인센티브 20만 달러로 총액 7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이제 딘 선수의 타격 성적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메이저에서 통산 126경기 동안 백업으로 뛰면서 정말 괜찮은 성적을 보여줬고 트리플A에서는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특히 19년에는 OPS를 1을 넘을 정도로 정말 잘해주었고, 트리플A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잘했는데, 트리플A 통산 성적을 KBO 기준 144경기로 환산했을 때는 22홈런에 86타점 정도로 정말 좋은 성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년, 21년 코로나와 부상으로 경기를 많이 못 뛰어가지고 2022년 성적이 트리플A 통산 성적만큼은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번 22년에 충분히 재기 가능성이 보이는 성적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좌투 우투 플래툰 기록을 비교해 보자면, 올해 2022년에는 좌투의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19년에 제일 잘했던 시즌은 오히려 우투 상대로 타율이 더 높았던 만큼 좌우 투수를 가리지 않고 좋은 선택을 보여주는 타자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딘과 KBO 탑급 선수들의 타구 속도를 비교해 보면, 오스틴 딘 선수가 역시 외인 타자인 만큼 다른 선수들에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타구 속도를 내준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은 더욱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딘의 타격을 분석해 보자면, 일단 무엇보다 정교한 컨택을 보유한 선수라 KBO 와서도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똑딱이도 아니고, 네, 어느 정도 파워를 가졌기 때문에 중장거리 스프레이 히터로 이제 좋은 활약을 펼칠 거라 예상되고요. 그리고 2022년 시즌에도 17홈런이나 쳤기에 저는 한국 가서도 25홈런 이상 정도는 기록해 줄 거라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장점이 있다면 또 빠른 공에 강하고 체인지업 대처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KBO에서 제일 넓은 구장인 잠실 구장을 쓰는 만큼 선수들의 스피드가 중요할 텐데, 딘은 이제 스피드도 어느 정도 나오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저희 LG에 이제 최은성 선수와 유광남 선수, 이영종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부족한 우타 자원을 더해주고, 그리고 당겨치기, 밀어치기 둘다 유능한 선수라서 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단점이 있다면, 다만 슬라이더, 커터 같은 이런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에 이제 타율이 낮더라고요. 그런 공에 약점이 약간 있고, 그리고 부상 이후에는 이제 원래는 적극적으로 컨택을 했었는데 약간 소극적인 스타일로 바뀌면서 22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 성적이 약간 하락했다는 게 걱정거리긴 합니다. 그래도 하지만 저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선수라서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비 성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딘은 메이저 마이너 모두 코너웨어에서 많은 경기를 뛰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와서도 웬만하면 코너웨어로 나오겠고, 또 이제 메이저 마이너 해서 1루에서도 소화 이닝은 적지만 수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준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와서는 코너웨어 뛸 때는 다른 외야수들과 지명 타자도 번갈아 가면서 뛰고, 그리고 가끔씩은 이재원 선수가 1루인데 그 이재원 선수가 안 나올 때는 대신해서 1루수로도 나와가지고 좋은 수비를 많이 보여줄 거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딘이 18, 19년에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2020년과 21년에 코로나도 터지고 또 팔꿈치 부상도 당하고, 그리고 트레이드로 인한 환경 변화 때문에 22년 시즌 들어와서 타격 성적이 약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절치부심해서 준비를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저희 LG를 우승에 더 가깝게 견인해줄 좋은 외국인 타자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스틴 딘 선수 기록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